언니, 만약에 언니가 육아는 질색팔색하는 사람이에요? 하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딱 만났는데 애 아빠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애초에 객관적인 대답이 불가능해요. 동생이 그런 경우거든요. 동생분이요? 네. 동생이 어릴 때 조카를 낳아왔어요. 아,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구나. 미안해요, 언니. 괜한 질문해서. 아니에요. 어차피 동생도 조카 두고 연애나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가끔은 동생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예쁜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누나 욕심이죠? 겸둥이들, 오늘 제가 언박싱할 인형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너 나한테 뭐 잘못했냐? 아까부터 왜 흘끔거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 아니, 넌 말을 꼭 그렇게 하더라. 동욱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겸이한테 간식 좀 먹여야죠. 동욱 씨가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겸아! 유명아, 너 지금부터 나 도와주는 거다. 뭘 도와줘? 나 곧 동욱 씨 따로 만날 거야. 가볍게 만나보자고 얘기하려고. 아, 너하고는 친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 좀 해줘.